오빠 옛날에 그거 조금 얘를 입은 것 같아. 입은 것 같다고요? 아, 요건 안 되겠다. 자, 동매에 왔습니다. 동매는 솔직히 구제 옷이 되게 유명하잖아. 앤더 먹거리. 저는 동매 맛집을 알고 있습니다. 김민입니다. 오빠 오늘 핫바 같이 생겼어요. 핫바. 저희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면 될까요? 저희 택점 대결할 거예요. 옷을 사야 된다고요? 돈은? 색이 같은가요? 아, 색이 같은가요? 그러면 팀을 나눠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? 네, 세 팀으로 자유롭게. 세 팀! 이거 디디디 해야 되는지 않나? 디디디? 엎어라, 뒤집어라. 아니, 뺀지. 뺀지 아니야? 세팀이라 할 거면 갈가위보로 하는 게 낫지. 아, 그쵸. 그러니까 무기랑 찌랑 빠중에 하나 내서 세 명씩 나누면 되죠. 무기, 빡! 뭐, 어? 뭐. 세 명 됐어! 됐다! 이제! 딱이네. 딱이네. 우리가 딱 봐도 1등 하겠네. 아, 오늘 뭔가 징조가 좋은데? 아, 약간 막내라 이제. 아, 그럼 빵은 당상이네요. 하지만 꼴등은 안 하겠다. 돈 영상? 아, 일단 저긴 산타 한 명 있고. 산타. 저는 근데 윤영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아, 윤영이의 손이 나오지 않았어. 역시 산타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산타처럼. 언니도 되게 특이하신데 왜 목폴라가 밑에까지 없죠? 안 추워요? 아니, 자신 있다 이겁니까? 저 자신 있죠. 한세 돈이 없어가지고. 내가 봤을 때 우리 팀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형님 근데 안경 벗으셔야 될 것 같아. 아, 너무 예능을 위한 안경 아니에요? 아니, 기분이 안 보이지. 오늘 세 팀 패션 대결할 건데 오늘 주제는 90년대 복고 패션 재해석하기예요. 90년대 복고 패션인데? 한 착장을 완성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면 충분하시겠어요? 한 50만 원 정도? 저희가 그래서 크게 준비했어요. 와, 무거워. 어? 어, 너무 적은데? 아, 잘 가겠다. 우리가 1등 할 겁니다. 가시죠, 가시죠. 아니 그래가지고 누구를 꾸밀까요 우리는? 정해진 거 아니었어? 나 누구예요? 아, 나 몰라가지고. 일단 성은 김이야. 김씨 여기 저밖에 없지 않아요? 그 안경 약간 동그랗게 하고 레오? 레오? 뭘까요? 레옹? 레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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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오늘 뭔가 패션도 레옹! 비니 딱 쓰고! 네. 나쁘지 않아. 그럼 우리는 외국 90년대로 할까? 그래? 그것도 괜찮지? 좀 스타일 다르게. 다르게. 어차피 저게 한국 좀 헤비 메탈로. 일단 가봅시다. 가봅시다. 일단 밥 먹어요. 우리 너네 90년대 패션 뭘 해야 될까? 90년대 패션이. 저는 90년대생이 아니에요. 근데 그건 알잖아. 네. 아, 맞아. 이런 남방이. 아니면 막 에어로빅티 같은 거. 아, 그런 건 제발. 저 벌칙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입은 게 완전 90년대 스타일이거든요. 저는 평소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. 알잖아. 90년대 연예가 중계 보면요. 그게 나와요. 이렇게 배꼽 내놓고 다니는.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, 뭐 이거. 어, 맞아. 사장님 패션이 진짜 멋있어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그냥 저는 이름 대신에 리노라는 네임을 좀 많이 쓰셨어요. 리노 씨. 심지어 링도 포인트를 주셨어. 이게 딱 눈에 확 들어오네. 좋아, 이거. 이거 빈티지예요? 아니요, 이거는 다 새 걸로. 아, 새 거야? 무슨 스뎅 아니요, 스뎅? 아, 굿 거예요. 아, 굿. 아, 예. 아, 죄송합니다. 스뎅. 내가 무슨. 근데 이거 진짜 딱인데? 어, 이거 너무 괜찮은데? 겨울. 90년대. 보니까 약간 비비드한데 좀 핏되는 거에 레이어드 많이 한 그런 걸로. 순아, 너 우리 지면 너 탓이야? 소화해야 돼? 어, 디어레. 이거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, 우리? 어, 누나 이쪽 트위드 자켓 이런 걸로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? 응. 어, 한번 걸쳐볼래? 한번 걸쳐볼까요? 트위드 자켓은 예쁘잖아. 오! 뭐야? 90년대 완전. 누나 그냥 그렇게 입어. 우리 완료야. 이제 마지막. 아, 저희 끝난 거 같아. 아, 근데 나 이거 미션을 떠나서 예쁜 거 같아. 나 너무 잘 어울려. 오늘 나 이거 갖고 싶은데? 갖고 예쁜 거 같아. 누나? 뭐 사줄래? 어, 누나 돈으로 사 빨리.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오빠 근데 시간적으로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? 자, H.O.T 느낌으로 꾸며줘. 어? H.O.T도 90년대인가? 벙벙한 바지. H.O.T가 나 아니면은 쫄티가 나. H.O.T야. 오, 됐어. 5천 원이에요? 아, 25,000원짜리 되죠. 가격 괜찮다. 어, 이거 괜찮은데? 25,000원이면 우리 반밖에 없어. 아, 그런가? 25,000원에서 50% 깎으면 그러면 35,000원 남은 거예요. 두 개 사면. 야, 빨리 벗어. 오! 레옹이다. 어, 끝났는데? 레옹콕이다. 오. 우리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니야? 25,000원이야. 좀 짧지 않나요? 아, 입어봐야지. 옷은 입어봐야지. 오, 멋있다. 야, 멋있다. 아까 보니까 이게 잠궜더라고. 끝났다. 90년대는 내가 봤을 때 약간 그런 좀 강렬한 패턴, 도트 무늬 이런 거 있잖아. 약간 색감과 패턴이. 김범 씨 도트 무늬 좋아하시잖아요. 저는 뭐 모든 패턴을 다 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누나가 맨날 나한테 뭐라 하잖아요. 화려해서 가끔 못 쳐다보겠어요. 첫 회 때 입었던 셔츠 기억하시죠?
기억 안 나죠. 관심이 없는데.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괜찮은 데서 맞짱이나 한번 뜨셨으면요. 아, 뜨시죠. 저희가 약간 90년대 패션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패션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다면? 90년대 뭔가 복고. 네. 복고 약간 올드스쿨 약간 디자인으로 올드스쿨 바람막이에다가 긴 티를 안에 레이어드를 하고요. 네. 대충 뭐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더 길게 나와야 돼요. 야 이거 이거 예쁜 거 같은데. 이거는 약간 라이프랜 옛날 거. 플러스터치 귀엽긴 하다. 갑자기 귀여운 거 같아. 어? 어 이거 진짜 H.O.T 스타일 아니야 이거 완전? 오 얘 약간 가격대 비싸게 형성돼 있을 것 같은데. 얼마까지 줘야 되죠 만약에 하시면? 3만 원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. 얘 3만 원? 어. 그냥 3만 원 드릴게요. 오케이. 사장님 이거 팔지 말고 기다려주세요. 저희가 바지를 한번 구해볼 테니까. 이런 모자 어때? 거기 그 셋업에다가. 어. 아, 오 이거 너무 귀여워. 어, 내가 써볼게. 아이씨 이거. 뭘. 언니 이빨밖에 안 보여. 여상우다 여상우. 또 이게 이거 어울릴 것 같은데? 뭐야 언제 사냥 마치고 오신 거예요? 지금 사는 중입니다. 다 됐습니다. 와 야 멋있다 야 멋있다. 오! 멋있... 오 야 야! 오 이쁜데? 멋있어! 이거랑 이거? 같이 입어보자. 한번 입어보자. 야 끝났네. 이렇게 해서 끝났다. 이걸 딱 잠그고 오 진짜 멋있어. 어깨도 되게 넓어 보여. 딱 레오핏인데? 오 진짜 멋있어. 괜찮아요? 오. 아, 톤이 근데 맞아요 이거랑? 오 너무 잘 맞아. 어 그래요? 이제 흰티 찾고 흰티에 찾는다는... 흰 양말. 흰 양말 그래 이렇게 양말을 사러 가자. 흰티 네. 흰 양말. 흰티 흰 양말. 어 그거 괜찮은데? 이거 한 번 입혀볼까? 이거 얼마야? 얼마예요? 이 친구는 디테일이 이뻐가지고 원래 바지 같은 건 저희 3만 5천 원 팔거든요. 진짜요? 네. 한번 입혀봐도 돼요? 입어보세요 일단. 일단 네. 입어봐. 어 예쁘다 예쁘다. 야 이건 너 가져가도 되겠다 진짜. 아 예쁘긴 한데 얘 진짜. 원래 2만 원까지 어때요? 2만 원. 2만 원? 2만 원. 돌아보고 올게요. 18,000원 그럼? 17,900원. 가위바위보요. 이기면은 17,000원. 대학이면 그냥 1,000원? 18,000원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안 되면 진다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뭐? 뭐? 이런 것도 많이 입지 않았어요? 저지 같은 거. 그치. 레플리카나 이런 저지나 이런 거? 오, 원샷! 이렇게 좋아. 대단하신데, 저분? 뭐 이런 건 입지 않아? 내가 언제? 저는 뭐 모든 패턴을 다 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아 멋있다. 멋있어요? 엄청 멋있어요? 멋있어. 아 지금 저로 다 보이는데 멋있다고요? 어차피 이거 이쁘지가 않으니까. 아 이뻐. 예? 아 이쁘다고. 아 그렇죠? 사장님 그 선글라스 혹시 이런 선글라스 있나요? 아 있어요. 있어요? 잘했어. 여기 사자 여기 사자 여기 사자. 오오오 와 이거 딱 됐다. 와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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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. 비니도 형님 생각해서 지금 한번 봐주세요. 근데 사장님 이런 건 얼마예요? 5,000원. 오! 오! 이거 저희 그럼 5,000원에 한번 살게요. 예,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안 사셔도 돼요. 아니, 안 사셔서 그래요. 저희는 네, 필요합니다, 이게. 어! 저기 있다, 저기 있다! 뭐야, 샀다, 쟤네는. 완전 빈손이지, 아무것도 없어. 우리 거의 다 끝났는데. 빨리 사자, 우리 안 되겠다. 빨리 사자. 근데 그냥 완전 큰 티 없으면 그냥 바지 안에 벨트 같은 걸 하고 이런 걸 넣어 입어야 될 것 같은데? 넣어 입. 만 원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맞아. 7,900원. 7,900원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걸려 있어. 내가 바로 봤지. 이 아선배. 저게 제일 최적이지 않을까. 픽이 되어 있어. 다른 분들도 어? 아, 진짜? 아까 어떤 거 사가셨죠? 바지 사. 아 바지 하나 사갔어요. 바지. 이런 거 쉬워. 안 맞으면. 야! 됐다 이거 야, 하자. 이거. 사장님! 네, 저희가 이거 3,000원씩 이거 오늘 그냥 줄 테니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 비니. 비니. 너무 쉽게 찾는데? 이거 티아라. 여러분들 찾았습니다. 자 이거 어때? 오빠 이거 늘어났어. 너무 늘어났어. 이거 머리에 뭐 날 것 같은데? 앞머리 깔겠죠? 했잖아. 오빠 야 너 어? no, 그냥 no? 페리치 위에다 입은 것 같아. 페리치 입은 것 같다고요? 아, 이거 인정한다.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, 방송 중에.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? 최고의 칭찬?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. 살짝 변태 같은. 저는 변태 맞아요.